아, 채팅 안 쳤음에 그냥 리모컨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열쇠기 쓰고 그동안. 아, 소름이 돋네. 내부 첩자도 아니고 뭐 팬닉도 한다고. 하, 뭐랄까 너무 수동적이야 애가. 어, 저런 애는 나도 필요 없어 사실. 글 쓰라 그래 바로 고소해 줄게. 보지 말자. 오늘 토론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마라탕은 아니고요. 예, 저 짬뽕이랑 사천 탕수육 시켰습니다. 메뉴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시청 료. 아이고, 우리 새우탕이 다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짜이 짜이 고맙습니다. 사천 탕수육 양무지다. 아, 그 우리 석방풍 하나 만들어둔다 보자. 졸업당하는 거 무서워. 내 삶이 도파민. 이룰 수 없어 우 시청료요. 아유, 우리 또 리나가 우리 그 영화관 정모 3인방 여자 3인방 리나가 또 재은이에 이어서 또 와줬네. 리나 어서 오고. 고마워 리나야.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료로 딱 이제 100개만 싸줘도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리얼로다가. 예.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열심히 하지만은 예.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황제의 용안을 아련합니다. 짜치는 사탕들을 모두 벌하소서. 고냐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 짜! 후트 귀여워. 고맙습니다. 아유, 그 강백희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월초라서 저도 이제 좀 뭔가 마음이 좀 슴슴했는데 예? 좀 뭔가 뭐 뭐라 그러지?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심란하다. 심란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100개씩 받아가지고 벌써 7,000개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명에게 받는 풍선이 최고죠. 완전님 시청료요. 네. 우리 또 가을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헤이 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료 형님 휴기. 아, 앞선 블록님 감사합니다. 헤이 짜 감사합니다. 예. 코안 이시어 시청료 낙후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고맙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다가 이렇게 예 진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스스로 시청료 싸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진짜로 여름이를 희생해서. 나에 대한 왕자님 시청료요. 아이고, 링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름 블랙 하니까 몇백 개가 그냥 빡 들어오네. 예. 구타 유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야. 그러니까 말로만 뭐 팬이고 방송 자주 봐주고 솔직히 저 그거 원치 않아요. 예. 대학생이고 나발이고 한 달에 100개 정도는 쏠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저는 뭐 무슨 저기로 먹고 살아요. 그죠? 예. 여름이가 풍 막는 악기였네. 어, 그러네. 앵마기였네, 앵마기. 어. 아니, 앵마기는 애군을 막아주는 거잖아. 좋은 거잖아. 어. 그냥 풍막이었네, 풍막이. 어. 저는 씁쓸함도 없어요.
왜냐면은 팬닉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은 예 순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아쉬움 1도 없고 너무했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예 좀 배달 되는데 조금 걸릴 거예요 저 그 짬뽕지존 저기에 이제 청라에 있는 곳인데 청라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매장 가서 직접 먹었었거든요 예 존맛 탱이더라고요 근데 매장 가서 직접 먹는 그 면이 개맛있었는데 여기 이제 배달 돼가지고 먹는 면은 조금 약간 퍼져갖고 예 맛대가리가 없어요 석방풍 만들어요? 석방풍? 예 좋다 석방풍 몇 개로 할까요? 800개 800개요 기왕이면 800개로 가 석방풍 이거 배너 해놔 랄프야 석방풍은 800개 이번 달 시청률 아이고 원숭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먹방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컨텐츠로 갈게요. 8만 원 내고 또 미친놈처럼 책임지진 않겠지 키키키요. 근데 그렇게 그 석방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지 어떻게 보면은 800개라는 것은 예. 800개 그러니까 개수를 올리면은 좋은 게 뭐 단가를 내려치면 당연히 아 그냥 별풍선이라도 벌게 니들 같은 애들 그냥 수용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800개라는 거는 800개를 지불을 하면서 꽤나 큰 액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800개를 내 본캐 아이디로 채팅을 다시 치게끔 권한을 주면서 내가 그만큼 네 방송에 애착이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지 800개라는 거는 진정성 있는 개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죠. 100개로 하면 솔직히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예. 물론 장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예. 그 전에 뭔가 방송적인 환경적으로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아, 우리 마일이 50개 고맙다. 감기가 아직 좀 덜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까 내일 되면 좋아지겠지 내일 되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아 잘 안 나와서 좀 스트레스 받네요 꼼대님 고맙습니다 50개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꼼대님 제 방송에서 19세 걸릴 일이 사실 술 먹방 할 때 말고는 거의 없고 방 담배 필 때도 거의 뭐 안 걸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원숭님 고맙습니다 2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 잘 낫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월초 시청료 낮고 야무지네 그래 이런 좀 뭔가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나도 싱숭생숭하지 않고 마음이 허하지 않죠 예 진짜 토막살인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떠오르는 화두인가 봐요 오늘 오슈를 좀 해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예 토막살인 23살 그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큰 충격을 안겨주는 부산 돌려차기남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 내가 드는 생각은 이 음흉한 새끼들을 이제 좀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쓱 봤는데 뭐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완전 계획적이었고 살인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어 과외 선생을 구하려고 하다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었는데 뭐 범행 동기는 알고 있는데 범행 수법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목숨을 앗아가고 거기다가 또 시체에다가 또 이렇게 예,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당연히 그 살해 동기가 굉장히 좀 불분명했었어요. 잡혔을 때 잡히고 나서 이제 결국은 자백을 했는데 뭔가 어떤 영상 매체물 같은 거 보고 궁금증이 생겼었나 봐요. 생긴 것도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커뮤니티에서도 괴리감 많이 느낀다더라. 맞아요. 아이고 이번 날 진짜 시청률 완료. 원수님이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야 맞아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세상 살기가.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다. 사람이 참 무섭다. 여초 사이트의 반응? 뭐 뻔하지. 뻔하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뭐 시시하거나 덮거나 그랬겠지. 여자가 여자를 살해한 거라서 이거는 뭐 이따가 오슈를 좀 할 때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오슈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방하고 나서 오슈 좀 야무지게 해봅시다. 예. 판단 좋았다. 벌써 배달 완료됐다는데 랄프야? 정말요? 19분 만에. 오 빠르다. 개 빠르네. 지렸다리. 19분 만에 배달이 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우 겁나 빨리 배달됐네. 그릇 옮겨서 드릴까요? 흰색인데. 빨리 먹자 그냥. 빨리 오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빨리 오면 좋은 거지. 개 좋은 거지. 빨리 먹고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앞치마 주고 조명 꺼버리자 위에 거. 그러면은 조금 음식이 더 잘 비칠 듯. 아까처럼. 아니 근데 제가 흰 옷을 입어가지고 뭐 면치기하고 막 면이 흐트러지는 그런 적은 안 할 거예요. 그 면 추가도 해놨었어. 배고파. 오늘 공방 가갖고 편의점에서 떼었어요. 예, 그 소시지랑 예,
삼각김밥이랑 예 소시지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 이걸로 좀 때웠습니다. 밥을 안 줘요. 10만년 자리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승딸이 어서와. 어, 벌써 군대 제대할 때가 다 돼가는구나. 개쩌는구만. 어. 왜 밥을 안 줄까요? 방송 시간이 좀 짧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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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도현이가 1414개로. 우리 도현이 너무 고마워. 식사 식사개를. 세팅하는데 조금 걸리나 봐요. 어우 사천 탕수육 냄새가 식초 같은 걸 좀 넣었나 이거 굉장히 시큼하니 어, 시큼하니 아주 면 이거 좀 넣어버릴까요 여기? 아 잠깐만 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응. 개 맛있겠다 예 아이 좋네 아이 좋아 예 요거는 양파잖아 위에다 바로 때려놔야지 나 앞치마 좀 랄프야 예 드디어 써보네 저거를 와 맛있겠다 이거 매장에서 먹는 면 개맛있던데요? 네. 이게 순두부 짬뽕이라고 하는 건데요 짬뽕 지존 거고요 존나 빨리 돼야 될 때도 그러니까 개맛있네 단무지 좀 냉장고에 좀 더 있을걸? 와, 개 맛있다. 완제품인데 요리사 모자 쓰고 셰프인 척한 직원들 근데 짬뽕 지존 되게 깔끔하더라 매장 그 여기 좋은 점 해산물은 솔직히 구데기야 국물에 쩔어져가지고 완전 국물 색깔이야 그러니까 그 홍합이라든지 이런 홍합도 아니죠 이거? 예. 뭐죠 이거? 홍합 말고 이거 홍합처럼 담치 담치인데 완전 국물에 절여져 있어 어 근데 껍질을 벗겨서 넣어놨다는 거 그거 하나는 칭찬해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 메추리알도 색깔이 국물 색깔이야 좀 불그스름해 배었어 국물이 완전히 랄프야, 면 미안한데 예. 접시에다가 좀 데워주면 안 되냐? 1분만? 어, 예. 검은색 앞접시에다가 어 그래 승딸아 고맙다 야 승딸이는 군인인데 여러분들
아, 자꾸 여름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 사람 새끼 아니네 진짜 생각할수록 아, 맛있다. 와, 순두부가 순두부 이래요. 아, 좀 먹으니까 살 것 같다. 와. 열혈 컷 알려주세요. 어, 와이프야. 야, 도현아. 부건풍이라는 게 있는데? 150개입니다, 형님. 아, 컷을 알려달라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 와. 사천 탕수육 미쳤다. 열혈 컷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열혈 컷이 되려면 몇 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야? 와 진짜로? 어제 또 만 개 쌌는데 도현이가 아 나야 너무 고맙지 랄프야 좀 알려줘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써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쪽지로 제가 자세히 보내드렸습니다. 잠깐만. 그냥 컷이 알고 싶은 거야? 보내드렸는데 이미. 열을 들어오실 건가 봐요. 오케이, 오케이. 와, 지리네. 아 순두부 먹으니까 속이 확 풀리네 그리고 면 넣을게요 응 데워봤어요 와 이거지 면 추가 도현이 열흘 들어오면 나 진짜 필리핀 갈게 오지 마세요 형님 이러는 거 아니야? 갈 거야 필리핀 갈 거야 와. 아 이거 자세히 알면 재미없는데 알고 싶다 아이고 우리 도떼도 도떼도 고마워 도떼야 CTS 장통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이건 컷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몇 개 쏘셨는지 분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쪽지를 보내드릴게요. 와 짬뽕지 좀 괜찮은 것 같아. 체인점이긴 한데 홍콩 반점보다 맛있는 듯 백종원 아저씨 거. 라이프님은 뭐 드시고 계신가요? 전 새우볶음밥 먹고 있습니다. 아, 새우볶음밥. 아, 좋다. 코안이시여 매일 출석하던 장통입니다. 현생 살다 요즘 못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다시 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장통이 안 그래도 나 닉네임 되게 오랜만에 들었었는데 아이고 그래 현생 살다가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가 뭐라고 하겠어? 어? 다 꿀 따러 가야지. 그래, 꿀 많이 따왔어? 자주 와라. 고맙다. 난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모니터 안에. 아, 맛있네. 아, 전 제가 뭐 맛있게 먹는다 뭐 이런 거 잘 모르게 그냥 그냥 본능에 의한 먹방이다 그런 느낌. 사천탕수 시킬 잘했네. 소스가 미쳤네. 햇반 말아주세요. 배부를 것 같은데? 밥 하나 가온 날 할 거야. 흰밥으로 바꿔드릴게요. 어. 현미야? 어. 근데 내가 짬뽕지 좀 진짜 가갖고 매장에서 먹었을 때도 이렇게 먹었어. 보통 하나 시키고 다음에 면 추가한 다음에 밥 말아 먹었어. 이게 체인점이야. 대단한 짬뽕은 아니야 사실. 리얼로 진짜 대단한 짬뽕은 아닌데 아 땀 날라 그러네. 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짬뽕지 좀 많이 들어봤잖아. 아는 사람 꽤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시켜 먹는다고 하니까 아 거기 제가 시켜 먹은 메뉴는 순두부 짬뽕이에요. 순두부 건더기가 좀 들어 있는데 맛있네요. 그 짬뽕 그냥 짬뽕 지존이랑 좀 달라. 그냥 짬뽕 시키면은 해산물이랑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나는 순두부가 더 좋은 듯. 잘 어울려 순두부랑 짬뽕이랑. 강릉 초당 같은 데 가면은 그 순두부 짬뽕 집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초당 순두부 하면 또 유명하잖아요. 탕수육은 솔직히 맛없어요. 아까 맛없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아 그냥 그 가격대에 딱 그냥 그런 그저 그런 탕수육 같은 느낌. 아, 좋다. 강릉에 초당 순두부집 너무 많던데 괜찮았던 곳 있어? 다 거기서 거기야. 순두부가 뭐 장인정신으로 순두부를 띄운다 그래도 그렇게 막 대단한 두부의 맛이 나진 않아. 사실은
초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뭔지 알지? 예. 이 리뷰 이벤트를 저걸 했어. 그 저 뭐야 군만두가 아니라 사이다로 했습니다. 아유 좋다.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우리 코아가. 아유 김언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코 먹었던 거 다시 뱉고 있어요. 감기 걸려갖고 아직도 코가 많이 나옵니다. 전에 블랙들을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숟가락 좀 달고요. 숟가락 안 들여섰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전에 그런 데가 금코라고 들어봤어. 금코 여러분들 이게 저 나 이제 청라 살잖아요. 가까운데 저기 저 순대국밥집 좀 맛있는 데 있어갖고 갔어요. 체인점이야. 어 서구청에도 있었네. 가서 이제 먹는데 벽 기둥에 금코라고 돼 있는 거야. 금코가 뭐냐? 코를 너무 코 푸는 소리가 너무 크면 주변 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코는 되도록 뭐 나가서 풀어주세요.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게에서 누군가가 코를 푸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뭔가 거기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매운 순댓국 먹으면 코가 나올 수밖에 없어. 살다 살다 음식점에 금코라는 그 문구를 난 처음 봤네. 어 죄송해요. 감기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가래 나오고 콧물 나오고 하는데 나 지금 독감이 덜 났기 때문에. 매운 거 먹고 코 안 풀 거면 뭐 하러 처먹노. 그러니까 어, 나는 남이 코 푸는 소리 들어도 뭐 그냥 그저 그렇던데. 아. 근데 음식당 나왔는데 옆에서 노란 콧물 야무지게 불면 식욕 다 떨어지지. 어, 잘 모르겠어. 그냥 애기 똥기저귀만 그냥 테이블에다 안 가절면은 안 저기 안 갈면은. 난 내 음식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닥. 생각보다 그런 데 있어서는 비위가 좋아가지고. 그게 식욕이 떨어져? 난 바로 그거 버리실 거면 져주세요 함. 아 맛있다. 에이 누가 음식점에서 대놓고 틀을 막 꺽꺽 하면서 먹냐? 한 번도 본 적 없다. 속트름 하지 속트름. 아이 끝없이 들어가냐. 아 씨발 나 이거 미쳤네. 아 이제 미친 새끼네 이거. 오늘 공방 때 입었던 정장 바지가 원래 내가 안 맞았었거든요. 안 맞아서 못 입던 바지였어. 오늘 입었던 회색 바지가. 맞아 잠기지도 않. 잠기지도 않았었어. 근데 오늘 약간은 여유 있게 잠기더라. 와 그거 보고 살이 빠지긴 빠졌구나. 근데 이거 보고 다시 찌겠다. 존나 처먹었네. 미친 새끼처럼 처먹네. 근데 직접 매장 가면은 밥솥이 있어. 면 다 먹고 나면 국물 못 참겠지? 밥 못 참지? 이러고 셀프 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 밥솥 있거든 청라에. 거기서 떠가지고
한글 때리고 그러면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바이크 타기가 싫어지더라고. 족 같더라고. 그냥 한숨 푹푹 나오면서 그 뭔가 불쾌한 배부름이 있어요. 그때까지 먹게 된다니까. 아플 때 많이 먹어야 손이 났음. 아이고 우리 도현이 고맙다. 100개 너무 고마워. 이거 못 참겠다. 한쯤은 시켜 먹어볼 만한 그런 프랜차이즈 집이지. 이 짬뽕은 그냥 뭐 대단한 짬뽕은 아니야.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워낙 맛있는 짬뽕집들을 많이 가봐갖고 그냥 저냥 이제 뭐 시켜서 먹을만하다 그 정도. 그리고 좀 위생적이긴 하죠 여기가. 비비가 짬뽕은 어때? 그냥 그래요. 짬뽕 좋아하시는 분은 짬뽕여지더라고.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짬뽕여지도라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는 짬뽕집들 전국에 이 지도 모양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드셔보시면은 그런데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어요. 그 짬뽕은 무엇보다도 잘 안 질려. 그리고 가격이 부담스럽지가 않아. 네. 짬뽕의 지도가 짬뽕여 지도, 대동여 지도 할 때. 예. 구글에다 검색해봐도 나올 듯?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 짬뽕집은 다 먹어봤죠. 그 중에 원탑이 어디냐고? 글쎄. 되게 여러 곳이 떠오르는데 일단 해물 존나 신선하고 이런 감치 쪼가리 넣어주는 그런 보통의 중국집이 아니라 진짜 홍합 그대로 들어가 있는 형 인천 진진차이나 가봤어? 모르겠네 거기. 맛있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뭔가 내 스타일, 그러니까 짬뽕도 약간 뭔가 이게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의 맛 짬뽕.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짬뽕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짬뽕을 많이 먹어봤지만 짬뽕도 사실은 막 그 맛의 포텐이 총량이 정해져 있어. 고기 같은 경우는, 직화구이 같은 경우는 굽는 방식, 그리고 뭐 비장탄을 쓰던지 아니면은 무슨 뭐 참숯을 쓰던지, 아니면 고기를 얼마나 숙성시켰는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색다른 맛들, 그리고 신라호텔 4만원짜리 차돌짬뽕 안 다양함이 있지만 짬뽕은 사실 막 그렇게 대단할 건 없다. 예. 네.
제 기준에 인천에서 먹을 만한 짬뽕집은 다음 날 해장으로 먹는 얼큰한 짬뽕이 진짜지. 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냥 거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저 어디냐? 아라 짬뽕이라고. 예. 그 정서진에 있는 아라 짬뽕이라고 치면 나와요. 방송에서 한번 먹었었고. 그냥 거긴데 국물을 싹 다 비워 버리거든. 내 입맛에 제일 잘 맞는 짬뽕, 아라 짬뽕. 아라마루, 아라마루 그 아라를 따라서 아라 짬뽕이라 그러는데 정서진에 있어요. 아라마루에 있는 그 스타 짬뽕집 아니고. 알짬뽕이 진짜 개뒤지게 맛있어. 그리고 체인점 중에서는 여기 뭐 짬뽕 지점도 괜찮지만 뉴욕 반점이라고, 뉴욕 반점 체인점 많이 없는데 그 집은 거기도 존나 맛있어요. 예, 네,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어갖고 뉴욕 반점. 아, 왜 탕수육 안 먹어보냐? 네, 괜찮습니다. 전 이미 왕뽕 때리고 아, 포카 한잔하고 있습니다. 배부르다, 야. 아, 아 근데 고기가 좀 튼실하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겉바 느낌이 아니라서 이게 뭔가 좀 쫄깃쫄깃한 그냥 찹쌀 떡으로 동락반점 고추짬뽕 기억과 찹쌀 떡이 그냥 겉을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모찌, 이건 탕수육이 아니라 모찌 수육 같은 느낌? 예. 단면부 보여주면 바로 아실 듯? 이런 느낌 딱 그냥. 아이고 씨발. 아, 좋겠다. 아, 보여주려다 항상 지랄하네. 아, 키보드 다 떨어졌다. 좋겠다. 앞으로 그냥 저 저기 저 찢게를 줘, 찢게. 이야, 이거 해봐. F6 못 쓰겠네. 탕수육을 갖다가 생생불놀이를 해버리네, 야라이. 아니, 나 진짜 이해 안 가는 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 완전 찹쌀이야. 탱탱해갖고 이게 뭔가 떡 집는 듯한 느낌? 어. 그 사실 진짜로 나는 중국집 젓가락 중에 일회용 젓가락 중에 제일 열받는 게 동그란 젓가락? 뭔지 알죠? 그 면 집으면 면 자꾸 사이로 삐져나가는 그 동그란 그 젓가락. 와, 나 그거 진짜 개빡치더라. 그 젓가락 누가 만든 거? 에? 걔는 그냥 연어 같은 거 먹을 때나 좋지. 그냥 실용성 생각 안 해. 아, 떡볶이도 거지 같고, 뭐 그 집기에 좋은 젓가락이 절대 아니야. 진짜 뭔지 알죠? 집었을 때 되게 잘 으스러지는 애들 아니면은 와. 중국집인데 스테인리스 동그란 젓가락 주는 데가 제일 적같음. 맞아 맞아. 네모난 나무젓가락이 근본이긴 한데 이건 진짜 뭔가 좀 잘 안 집힌다. 봐봐, 자꾸 빠져나가. 내가 힘 세게 주고 있는데도. 고기 튼실하죠?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얘는 좀 남겨놓자. 얘는 나중에 좀 먹고 싶다. 새벽에 드시죠. 전자레인지 대파가 어, 나중에 전자레인지 대파 먹어. 개맛있을 듯. 어, 하나도 안 묻었어.
다 여기 다 묻었어. 불 붙이 와라. 아이고 우리 도현이가 또 119개를 쌈배한테 갈겨야지. 내수 튀어나왔다. 이러니 광대가 아프지. 오늘 하루 종일 광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진짜 죽겠어요. 독감 님들이 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뒤집니다, 이거 독감. 와. 코로나급은 아니어도 열만 없을 뿐이지, 머리 안 아플 뿐이지. 아, 개 같아요, 그냥. 기운 빠지고. 젖 같아요. 이 독감 한번 걸려보세요. 뒤집니다. 네, 거의 축농증 수준? 어후, 살겠다. 자연스럽게 사이다 치워졌네. 드릴까요? 아, 저게 아데노바이러스 농이 찬 게 아니라 비강 뒤 염증 때문에 먹통돼서 누런 콧물이 나온다고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긴 하더라. 의사 선생님이 지금 독감 이름이 아데노바이러스래. 어. 작갔네. 아, 죽었다 좀.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저기 할게요. 이건 안 나오면은 내일 약까지 다 먹고 안 낫잖아. 그러면 내가 마늘 주사랑 예 링게루랑 마늘 주사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그냥 예 비급여로다가 그냥 온몸에다가 예 세리 박아줄게. 항생제랑 마린 스팀팩 깔겨줄게. 마늘 주사 개오져요. 마늘 주사 연예인들도 많이 맞는데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좀 진짜 스팀팩 맞듯이 갑자기 확 힘나게 하는 그게 바로 마늘 주사예요. 지려요 그거. 기운 번쩍번쩍 나요. 저 마늘 주사 먹고 맞고 예전에 방송 개열심히 했었던 적 있었는데 비급여갖고 조금 빡세긴 한데 맞고 나면은 코 날숨 내쉴 때 마늘 냄새 나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좋대요 그거 진짜로. 맞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늘 주사 놔주세요 하면 놔줄 거야. 내과 가서 개오져요 그거 진짜로. 힘 팍 납니다. 기관지에도 좋아요. 맞아 맞아. 비급여니까 생각들 잘하시고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쌈배 다 피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예 오슈 바로 갈기겠습니다. 그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채팅창에서. 예 저는 경고 없이 그냥 바로 블랙 때릴 거예요.
전제를 지워버릴 거예요. 알겠죠? 재밌대가리도 없는 거 노잼 대가리로 쥐어 짜내가지고 채팅창에 대입치는 거 상당히 역겹습니다. 예. 오슈 가죠. 오랜만에 크로마키 한번 칩시다. 왜 이렇게 너 왜 그러냐? 예? 왜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 왜 이렇게 몸개그 하려 그래? 아니 이렇게 쳐야죠. 뭐 어떻게 쳐요 이거를? 아이 정말 뭐 소금쟁이야? 방아깨비인데. 방아깨비야? 예. 호들갑 뒤지겠더라. 날들갑. 예. 자, 아무튼 뭐 독감이지만 그래도 방송 열심히 하기 위해 또 월초에 예, 수혜를 얻기 위해 이렇게 또 방송 예, 강행군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납부 안 하신 분들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